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초당옥수수를 가장 맛있게 먹는 특급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초당옥수수는요, 따로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천연의 단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삭아삭한 식감은 기분까지 업시켜 줘봅니다. 그럼 얼른 껍질을 살짝 벗겨갖고 맛있게 쪄보겠습니다. 2023년 요리 분야 베스트셀러 김대석 셰프 집밥 레시피, 이번에 후속작 2권이 나왔습니다. 인기 메뉴 위주로 꾹꾹 눌러 담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집밥 레시피 아닙니까? 전국 서점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2권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먼저 이제 껍질부터 벗겨야 됩니다. 이걸 그냥 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두 겉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이렇게 불러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한 겉을 더 벗기갖고 보면은 옥수수 수염이 있어요. 옥수수 수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전자레인지 돌릴 때 이거 다 꼬실라져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살짝 덮어 놓고요. 이 초당 옥수수는 당도가 높으면서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거 초당옥수수가 강원도 초당지역에서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 초당옥수수는 뛰어넘을 초, 사탕, 당, 사탕을 뛰어넘는 단맛이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초당옥수수는 일반 옥수수에 비해 단맛이 한 두세 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옥수수보다도 훨씬 달거든요. 저는 오늘 3개만 전자레인지에 돌릴 건데요. 3개 이상 할 때는 찜기에 쪄서 꼭 해주세요. 그럼 얼른 씻어보겠습니다.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막 씻지 마시고요. 살살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사이에 좀 덜 제거된 수염을 좀 제거해주면 됩니다. 이때요. 그리고 그 껍질에 수분감이 좀 있어야지 잘 쪄지거든요. 이렇게 남은 초당 옥수수 보관은요, 냉장실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껍질 벗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지 당도도 유지되면서 마르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씻은 것을 사기 접시에다가 그대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찌기만 찌면 됩니다. 위에다가 뭐 랩핑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껍질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걸로 되고요. 이렇게 이제 물기가 축축은 있어야지 찌기가 딱 알맞거든요.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첨가물 전혀 들어간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개 찔 때는 4분, 두 개 찔 때는 6분, 세 개 찔 때는 8분입니다. 이 전자레인지는 1000W짜리입니다. 초당 옥수수 3개니까 8분 쪄주겠습니다. 드디어 초당 옥수수가 맛있게 쪄졌습니다. 찜기에 찌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찌니까 너무 간단하죠? 첨가제 1도 없이 이렇게 맛있는 초당옥수수 보셨나요? 앞으로 평생 써먹는 특급 비밀 널리 널리 소문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